준이의 맛있는 고구마 편. 준이야,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? 콧노래까지 부르고 기분이 좋아 보여. 뭐 별거 아니야. 아, 알았다. 집에 가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? 그렇다 치지 뭐. 난 바빠서 그만 가볼게. 우리도 그만 가자. 응? 저 애는 마르코의 친구인데 저런 데서 대체 뭘 하는 거지? 생선이 정말 끝내줘요. 안 그렇다? 역시 가을에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져요. 그래 그래, 얼마든지 먹으렴. 아 참, 그러고 보니까 아까 너네 반 친구를 봤지 뭐냐? 그 왜 많이 먹게 생긴 통통한 녀석인데? 에? 혹시 준이 말이에요? 어 그래 맞아, 이름이 준이었지. 참 동네 어귀에 있는 으슥한 숲속에서 나오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구나. 그 다음날 준아. 어? 왜 불러? 할 말이라도 있어? 솔직히 말해봐, 어제 숲에서 뭐 했니? 우리 할아버지가 수상한 널 봤다고 그러셨어. 신경 끄셔,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. 사실이야? 무슨 일인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였다던데. 남이서 뭘 하든지 상관 말라니깐. 대체 뭔 일일까? 뭔가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. 준이 숲에서 기분 좋게 나왔다 그랬지? 그렇다면 혹시 버섯을 따고 있었던 게 아닐까? 아, 그랬구나. 혼자 다 먹어치울 생각으로 비밀로 한 거였어. 역시 타마는 머리가 좋다니까. 아, 내가 뭘.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. 준이야. 마르코.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? 아니, 난 그냥 뭘 좀. 아무래도 수상한데.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. 저 욕심쟁이 녀석. 아무도 몰래 버섯을 깨서 혼자 먹으려는 게 틀림없어. 어디? 그래, 어떻다냐? 네,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.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.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, 사사키 할아버지. 맛있는 고구마를 캐면 나눠드릴게요. 오, 그래 주겠니? 그럼 기대하마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오냐. 그랬구나. 마르코? 고구마라니 무슨 얘기야? 혹시 다 들은 거야? 아, 글쎄. 뭐? 고구마를 키우고 있다고?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고구마 덩굴을 주셨거든. 그래서 6월달부터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. 그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으슥한 곳에다 심은 거야? 그게 실은 우리 집 마당에 심고 싶었는데 심을 데가 없었어. 아무리 그래도 그런 숲속은 좀. 북리 끝에 사사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고구마는 흙이랑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. 여기저기 찾아봐도 숲속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.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. 와, 네가 직접 키운 고구마라니. 나도 꼭 보고 싶어. 보여줘. 싫은데.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할게. 고구마는 절대 욕심내면 안 돼. 약속할게. 그럼 이 땅 밑에서 고구마가 열리는 거야? 맞아, 전부 다 합쳐서 20개 정도가 열릴걸. 사사키 할아버지도 이제 다 컸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쯤에 고구마를 캐볼 생각이야. 와, 좋겠다.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. 내 고구마는 아주 아주 특별한 고구마니까. 고구마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황금 고구마라고. 생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천상의 맛이래. 그거 정말 맛있겠는데? 아무렴,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. 저 잡초를 뽑아야겠다. 저 준이야.
나도 꼭 먹어보고 싶은데. 그건 안 돼. 내가 키운 거니까 전부 다 내가 먹을 거야. 얼마나 맛있을까. 역시 군고구마가 좋겠지. 고구마 맛탕도 좋은데 맛있겠다. 그러지 말고 딱 한 개만. 제발 딱 한 개만 맛볼게. 귀찮게 왜 이래. 안 된다고 그랬잖아. 어허. 그럼 애들한테 다 말해줘야지. 뭐라고? 생크림처럼 맛있는 고구마 얘기를 들으면 다들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날 텐데. 안 돼. 제발 그것만은. 그렇게 되면 고구마 밭은 쑥대밭이 될 거고 스무 개는커녕 하나도 못 먹게 될걸? 그래 좋아. 그치만 한 개, 딱 한 개뿐이야. 알았어. 그치만 좀 억울한데. 아 그렇지. 내일 간식으로 나오는 푸딩을 나한테 줘. 뭐? 내일 간식으로 푸딩이 나온다고? 그래. 내 머릿속엔 언제나 일주일치 간식 메뉴가 다 들어가 있거든. 알았어. 푸딩 양보할게. 그렇다면 좋아. 푸딩이 아깝긴 하지만 황금 고구마를 꼭 먹어보고 싶은걸. 얼마나 맛있을까. 그 다음날. 자, 어서 받아. 어? 잘 먹을게. 아우. 약속은 꼭 지켜줘. 고구마를 주기로 한 거. 그걸 걱정하지 마. 마르코. 응? 왜 그래, 타마야? 어째서 준이한테 푸딩을 준 거야? 그걸 봤어? 저 싫은... 고구마라고? 생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천상의 맛이래. 그게 진짜야? 정말 맛있겠다. 그치? 어때? 타마 너도 준이의 고구마를 먹어보고 싶지 않아? 뭐? 그치만 네가 꼭 먹고 싶다면 내가 특별히 준이한테 얘기해줄게. 좋은 방법이 있거든. 푸딩을 준이한테 양보함. 난 괜찮아. 왜? 진짜로?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랬다면. 그래 맞아. 특급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응, 알고 있어. 고구마를 먹게 되기는커녕 쓸데없는 비밀만 간직하게 된 불쌍한 타마였다. 그리고 고구마 캐기 하루 전날. 됐어. 그리고 모종삽이 필요하겠지. 저기 엄마, 모종삽. 날씨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. 오늘 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. 왜 그러냐 마르코. 내일 고구마를 캐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잖아요. 빨리 전화해봐야겠어요. 예? 나갔어요? 저 엄마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마르코 잠깐만. 준이야! 마르코! 너도 일기예보를 보고 왔구나. 어떻게 키운 고구마인데 그깟 비 때문에 막힐 순 없으니까. 우와! 이것도 꽤 크다. 좋아. 그럼 나도 도와줄게. 고마워. 됐어. 이제 다 됐어. 비에 쓸려가기 전에 캐서 다행이야. 예! 마르코, 네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이야. 그래, 좋아. 너한테 두 번째로 큰 고구마를 줄게. 정말 고마워. 내일은 사사키 할아버지네에서 고구마 파티를 열자.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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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다음 날. 어제 내린 비 때문에 껍질이 다 젖어서 그냥 찐 고구마로 만들었단다. 우와! 자, 받아. 두 번째로 큰 녀석이야. 아이, 고마워. 그리고 역시 난 제일 큰 고구마로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어디 봐서 살살 녹는 게 꿀맛이야. 이렇게 맛난 고구마는 처음 먹어봐. 준이가 밤낮으로 땀 흘리며 열심히 키운 덕분이란다. 맛이 끝내줘요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겠다. 한 개만 더 먹고 싶은데. 역시 안 되겠지.
자, 받아. 보너스야. 고마워. 우와, 정말 맛있다. 진짜 끝내줘. 이렇게 20개의 고구마는 눈 깜짝할 새 마르코와 준의 뱃속으로 사라져갔던 것이었다.